복지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오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면피할 수 있는 법인 선정에만 목표로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년복지관의 문제는 노동조합과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과 시설장의 다툼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것들인 거지, 저희와 법인과의 문제는 뭐 그 일부,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후의 사항은 이제는 구청에서 위수탁 공고를 냈고 새로운 법인이 현재 지금 확정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주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노동 혐오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활동들은 많은 제재와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사회복지 현장, 특히나 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구조가 아니라 관계, 위계와 관련된 관계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계 조직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계 조직의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프레임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뒤에 보이는 저 판넬은 이용자 어르신들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만드시고 붙여놓은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기 써져 있는 내용들은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하게 되고, 그렇다면 구청이나 저희 노동조합이나 법인에서는 그 어르신과의 관계가 없는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저런 정보들을 어디서 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 곳밖에 없는데, 그러한 정보를 흘리는 곳이 문제가 있는 집단인데, 그 문제 있는 집단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구청이나 법인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그랬거든요. 자신들의 역할은 빨리 법인 위수탁, 법인을 선정해서 민간 위탁을 줘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6개월이 걸쳐서 9개월이 다 된 상황에서 민간 위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인이 선정된 뒤에도 이런 식의 노조 혐오의 판넬이 붙여지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 안에서의 노조를 제외한 직원들끼리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부장이나 운영전팀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후에 복지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오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면피할 수 있는 법인 선정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법인이 선정됐으면 빨리빨리 인수인계 해서 제대로 된 이게 이제 인수인계 운영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인수인계가 계속해서 이유도 알 수 없는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연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5월 16일 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인수인계 준비해라. 새로운 법인이 선정될 수 있으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주고 기한을 정해주고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인에서도 하라고 계속 하는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면 나와서 확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것을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미화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배려라고 얘기하고 혹여나 떠나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그래도 떠나는 사람인데 최대한의 배려, 최소한의 배려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저는 정말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법인의 교체가 아니거든요. 시설장의 변경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사회복지기관, 정능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이유로 진행을 못 했고, 그렇다면 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의 모든 상황들은 이승용 구청장이 예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리고 기존의 복지정책과하고 인터뷰할 때도 하는 말이 시설장이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복지관은 주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인데, 그 집단들을, 그리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그 표면적인 것들만 걷어내고, 지나가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3년 전에 있었던 진과학복지재단 문제도 똑같은,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청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관리 책임자로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봐서도 알겠지만, 코로나가 완치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치료를 할수 있게끔 백신을 투여하든지, 아니면 진단을 내려서 약을 먹이든지 하는 그런 역할들은 새로운 법인이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존 법인에 대한, 뭐랄까, 그리움이라고 할까? 이 내용들을 새 신규 법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내가 여기를 들어와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저것도 지금 바뀐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액수도 적혀 있었어요. 구청에서 말하는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를 캐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기에 서비스만 제공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로서의 문제의식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체인저의 역할을 가져가야 될 입장에서 체인저의 역할을 허락해주거나, 그거를 보완해주거나, 그걸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이유도 저희는 캐리어가 아니라 체인저이기 때문에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권리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창의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져서 오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한 명의 전문가가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고를 같이 못하게 만드는 환경?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것을 바꾸려면 진짜 주도면밀하게 뭐 구청이나 법인이나 아니면 또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생각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좀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직에 몰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은
냉소주의. 내가 하면 변하겠어라고 하는, 그래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체인저로 졸업을 했지만 결국에는 와서 캐리어밖에 될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보편화가 돼 버린 거죠. 글쎄요, 그 새로운 법인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로운 법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양비론의 입장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다라고 하는 양비론. 분명히 잘못된 것이 존재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있는 복지관 안에 위탁서류를 내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변경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단단한 카르텔이라 사회복지원장이 사학화로 가는 카르텔 집단들이 너무 강성이어서 과연 그렇게 갈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되고요. 그리고 그 위탁 회의록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위탁 회의록에 나온 말 중에 가장 유심하게 본 내용이 노동조합과의 문제성을 되게 드러내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아니, 왜 노동조합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년복지관의 문제는 노동조합과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법인의 문제는 단체협약을 맺고 끝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가운데에 교회를 끼고, 그 가운데 교회를 낀 곳에 후원금을 받은 그 교회에다가 기관장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눈치 보다 보니 법인에서 내린 명령조차도 따르지 않는 시설장으로 인해서 법인과 시설장의 다툼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것들인 거지, 저희와 법인과의 문제는 뭐 극히 일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증명해달라고 하게 되면 녹취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요. 네. 글쎄요, 정상화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상화가 과연 어떤 것이 정상화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도 미지수예요. 하지만 최대한 기준을 갖고 그 후배들이나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나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러한 기준으로, 아니면 우리가 기준으로 보였던 행동들에 의해서, 모습들로 인해서 아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하는 사고나 판단, 지각 능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게 저의 목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직업입니다. 그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투쟁을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진정성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표하지 않아도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